이번 선거를 미래와 과거의 대결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이번 선거를 미래와 과거의 대결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박영선 후보는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 지지율 표현보다 알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박영선 후보 지지율 표를 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는 20대이고 60대이고 70대입니다. 당신은 과거도 싫어하고 미래도 싫어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미래도 싫어하고 과거도 싫어하는 후보에게 서울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어렵게 한 부동산 문제, 방금 전에 우리 부동산 경제 전문가인 유진수 부원님이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행동 강령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면은 전월세 가격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면은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의 근심 걱정 다 떨어져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후보를 이번 선거에서 똑 떨어뜨려 주시면은 여러분 모두의 혈압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꼭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로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가 다시 한번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음 선거에서도 다다음 선거에서도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